기타는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 네,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 네. 시간이 걸린다. 그렇군요. 뭐 어떤 거에 적용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그 제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기타를 치다가 베이스로 전향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기타 치던 사람이 이제 베이스를 치면은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자기가 베이스로 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 치는 사람처럼.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이걸 했으면은 그냥 그렇죠. 백지에다 쓰면 되는 건데 맞아요. 이걸 바꾸는 과정 속에서 이것과 이것의 다른 점을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야, 이거는 차라리 그냥 애초에 모르는 게 낫다. 백지. 왜 레슨 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 레슨 할 때도 좀 알고 오시는 분들은 맞아요.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맞아요. 고치게 되면은 그분이 힘들어 하시죠. 맞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변화하는데 우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난 이렇게 배웠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시퀀서 바꿀 때 제가 원래 저는 그 소나를 썼었거든요. 케이크워크가 10.0이 되면서 이제 소나 1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소나 제가 4를 썼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큐베이스로 갈아탄 거거든요. 왜냐면 소나를 쓰다가 크게 뭐 오류가 난 적이 있었는데 소나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프로그램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고 유저층이 얇으면 그런 문제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큐베이스로 바꾸는 게 진짜 완전히 바꾼 데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손이 걸렸구나. 안 익으니까 소나를 쓰다가 급한 작업이 있으면 소나를 빨리 해가지고 손에 익은 걸로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큐베이스 천천히 하다가 또 급한 일 생기면 또 소나라고 이래 버릇하니까 오래 걸려갖고 한 1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듬해부터는 아예 급한 일이 있어도 아예 그냥 꺼내지 않고 큐베이스로만 하니까 어떻게 겨우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아 오래 걸린다. 특히 맞아요. 변화를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애초에 모르는 데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알던 거를 뭔가 바꿔가는 그 과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안 하던 짓 하는 거. 네, 그렇죠. 네. 안 하던 짓 하는 거. 그냥 열심히 안 하도 열심히 하려면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아, 결론 또 이렇게 나. 아, 자, 변화는 받아들이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직한 변화는 또 받아들이면은 아, 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또 그런 발전에 되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변화는 받아들이는 것도 그 뭐 인생을 살아가는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건 악기의 발전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뭐 택도 없는 변화들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뭔가 너무 급진적인 것 같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뭔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착 업계에 안착하는 변화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저번에 이 기타를 할 때 사실 깔보고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뭐야 이건 말이지. 이게 이것도 뭐 어떻게 깔아야 되지? 이런 맞아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충격적이었죠. 네. 너무 좋았어서. 네,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되게 의미 있게 잘 자리를 잡아갈수록 뭐 어떤 분야든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이런 충격적인 기타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 그 사일런트 기타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 바디가 없잖아. 트랜스 기타, 트랜스 어쿠스틱도 딱 보고 나서 진짜 충격 않고.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맞아 그런 기타가 있지 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그 바람직한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변화를 좀 받아들이지 않았나. 네, 맞아요. 네. 무조건 이상한 게 좋냐라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이상한 짓 하다가 저희한테 욕 엄청 먹고 그렇죠. 뭐 저희가 뭐 욕한다고 이러지 마요 이런 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뿐만이 그렇죠. 아니고 업계에서 외면받은 그런 좀 그렇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변화들도 사실 많습니다. 맞아요. 모든 급진적인 변화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팬더의 어쿠스타 소닉은 분명히 아주 좋은 변화의 그 딱 코어 자기의 그 정체성 그렇죠. 예, 응을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변화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는 텔레를 했었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어쿠스타 소닉의 텔레캐스터. 그리고 네, 지금 영씨가 가지고 있는 거는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예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때 저희가 이 어쿠스타 소닉을 했던 게 2019년 8월입니다. 딱 1년 됐네요. 정말. 2019년이 8월인데 벌써 1년 된 1년 거예요? 1년 됐어요. 1년 더 됐죠? 와. 1년 한 달째입니다. 자, 이 어쿠스타 소닉 이거는 지금 할인가 기준으로 289만 9천 원이고 지금 304만 9천 원이니까 약 15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폭이 좀 있었네요. 요게 텔레캐스터 때
물론 점수가 막 엄청 고득점은 아니에요. 막 9.5, 9점 이런 건 아니고 8.5, 8.0이긴 한데 이 면면을 살펴봤을 맞아요. 때 명호 씨는 팬더 1쳤구나.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 인정이 이렇게 되는... 드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생각보다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맞아요. 좋은 쓸만한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가격이 비싸고 이랬으니까 완전 고득점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8.5, 8.0이라는 점수에만 딱히 뭔가 포인트를 맞춘다기보다 우리가 완전히 하이에나처럼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었다가 인정하고, 인정하고 준수한 점수 주고 괜찮다. 마무리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그런 결과였다. 변화를 받아들이게 만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다섯 개 그 사운드 셀렉터에서 AB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바꿔가면서 맞아요. 사운드의 기조를 변화시키는 게 그게 진짜 재밌었던 하나의 제일 큰 특징이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어쿠스타 소닉의 퀵 스타트 가이드가 있습니다. 퀵 스타트 가이드에 보면은 자 여기에 조작법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AB 이 보이스 스위치를 통해서 어떤 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기 포지션 1, 2, 3, 4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저번에도 포지션 그 5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포지션 1은 일렉트릭이거든요. 자 포지션 1부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일렉트릭입니다. 그리고 저 AB가 저게 이제 그 스위치가 뭔지 톤이 아니고 모드 노브라는 건데 셀렉트를 해서 A 보이스와 B 보이스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A 보이스 이렇게 하면은 B 보이스 그리고 이게 딱 그 극단으로 두 개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당히 블렌드를 중간 영역에서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극단적으로 돌렸을 때 예를 보면은 포지션 1의 일렉트릭에서 A는 팬더 일렉트릭 팻 세미 클린이고요. 그리고 B는 팬더 일렉트릭 더티입니다. 그리고 포지션 2 이건 어쿠스틱과 일렉트릭을 블렌드 하는 건데요. A 쪽에 넣으면은 앵겔만 스프루스의 로즈우드 드레드넛, B는 팬더 일렉트릭 클린이 됩니다. 음흠. 자 그리고 포지션 3가 되면 이건 퍼커션 앤 인핸스드 하모닉스 이렇게 되네요. A 쪽에다 놓게 되면 시테카 스프루스의 로즈우드 오디토리움 기타를 표방하고 있고요. B에다 놓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 약간 바디 그리고 좀 사운드를 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지션 4 얼터너티브 어쿠스틱 이렇게 되어 있네요. A쪽으로 넣으면 시티카 스프루스의 월러 스몰 바디 쇼 스케일 그리고 B에다 넣으면 시티카 스프루스 탑의 마호가니 아메리카나 드레드넛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포지션 5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코어 어쿠스틱이에요. A에다 넣으면 시티카 스프루스의 마호가니 드레드넛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B에다 넣으면 시티카 스프루스 탑의 로즈우드 콘서트 위드 슬로티드 헤드스탁 드레드넛 아니 콘서트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지션 5의 AB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저희 이따 시연도 요거 위주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표를 받아들고 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뭐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아, 이게 되겠냐 말했는데 됐죠. 맞아요. 충격받았죠. 충격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깔려고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었던 기타입니다. 오늘은 텔레가 아니고 스트라토캐스터 버전으로 살펴볼게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49,000원 전장 100cm 앉았어. 뭘 안 했네 했더니 앉았구나. 우리 뭐 하냐. 무게부터 2.53. 자 그냥 실시간으로 재면서 가죠. 잠깐만에 2.53에 두께 재볼게요. 43 12 플랫 거의 12 응아 이거 그렇네. 바디가 이러니까 4377 두께 43에 12 플랫 뒷둘레는 77mm입니다. 이거는 맞아, 12 플랫을 재야 되는구나. 네, 어쿠스틱이지만 12 플랫을 쟀어요. 자 그리고 시티카 스프루스탑에 이게 텔레는 러츠 네 상판은 시티카 스프루스탑이에요. 이게 텔레 때는 러츠 스프루스였는데 네 요거는 이제 팬더 사이트에서 오피셜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판은 마호가니 사틴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냉목재는 마호가니 모던 딥시넥입니다. 팬더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에 그라프텍 터스크너트 너트너비는 42.8625mm 에보니 지판이고요.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네로우 톨프렛 22프렛까지 있고요. 이게 픽업이 미들 픽업이 피시맨의 어쿠스타소닉 인핸서 그리고 브릿지 픽업이 팬더 N4 노이즐리스 싱글 코일 그 다음에 피시맨 언더세들 피에조까지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총 3개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하나에 그리고 그 모드 컨트롤 AB 보이스 선택할 수 있는 모드 컨트롤이 있고요. 그리고 5A 픽업 셀렉터 이게
AB 스위치랑 같이 합쳐가지고 10가지 정도의 톤을 만들어 냅니다. USB 리차저블 배터리가 있는데 저기 밑에 USB 단자 보이죠? 충전하시면 20시간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통소리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볼게요. 네, 통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때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통기타 같은 느낌 나요. 프로로우까지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여기 구멍이 있고 그 안쪽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실제로 안쪽이, 뚫려 있으면 통기타가 맞아요. 네. 통기타 맞아요. 그래서 사운드가 약긴 하지만 프로로우만은 못한데 세미 할로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맞아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네. 합니다. 연습할 때도 볼륨이 작아서 아쉬운 그 정도 아니네요. 자기가 뭐 치는지 알 정도. 그렇죠. 자, 우리가 5단부터. 기대하던 건 이제 네. 이거죠. 자, 이제 앰플 들어볼 건데요. 우리는 5단. 5단부터 들어볼게요. 이게 AB 중간에 그 블렌드 그 적당량도 당연히 가능하긴 한데 그냥 저희는 휙 돌리고 이렇게만 모니터 해볼게요. 10개나 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자, 코어 어쿠스틱입니다. A쪽 시티카스 프로스탑의 마호가니 드레드넛을 표방하는 사운드. 네, 이쪽 끝까지 돌렸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좀 잘 만들었지? 네, 진짜 지금 중립인가요 다? 네. 네. 힙까지 좋아요. 자, A였고요. B로 갈게요. B로 가면은 로즈우드 축구판의 콘서트 바디. 계속 쳐주세요. 이게 마호가니 들리는 거? 이게 로즈우드 콘서트 마호가니. 아, 이게 아 재밌어. 기름기가 네. 상 묻어나잖아. 아주 그죠? 재밌게 만들어놨죠. 재밌게 만들어놨죠. 네, 이번에는 그 로즈우드 상태에서 아르페지오 한번 들어볼게요. 아르페지오 약간 기름 맛이 좀 첨가되게 해놨어요. 약간 단단해지면서. 네. 그러면 네. 지금 궁금한 게 이 텔레하고는 사운드 차이가 과연 있는지 바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딱 5단만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로 두고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가볍네요 느낌이. 그죠? 저는 오히려 약간 좀 더 중저역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베이스 영역이나 이런 건 있는데 네네. 힘은 이게 더 좋은. 네, 느낌이. 맞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쪽이 조금 더 뭐랄까 계량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더 있습니다. 네, 단단하고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조금 내추럴하고 이건 좀 가공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네, 들어요. 정리 잘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4단 갈게요. 4단. 4단에서 A 보이스 쪽 놓게 되면은 시티카스 프로스탑의 월넛 스몰 바디 쇼 스케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완벽하게 이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 왜 그렇죠? 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대모사를 하는데 그냥 하면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 성대모사 한다고 얘기하고 하면 어 그러네 그러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 정도예요. 맞아요. 그 정도 싱크로입니다. 네 이번에 B B는 마호가니 아메리칸 드레드넛입니다. 좀 더 커졌죠 사이즈가. 맞네요. 지금 보면은 같은 마호가니 드레드넛인데 포지션 5의 A 같은 경우에는 풀 미드레인지 딥베이스 보이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스트럼밍과 핑거스타일에 잘 어울린다고 되어 있고 아하. 지금 방금 포지션 4의 B에 있는 시테카 스프루스의 마호가니 아메리카나 드레드넛은 같은 드레드넛이지만 풀 미드레인지 이렇게 안 써있고 드라이 드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가닉 톤 그리고 플랫 피킹 할 때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포지션 3 가볼게요. 퍼커션 인핸스드 하모닉스인데 A쪽으로 놓게 되면은 로즈우드 오디토리움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좀 써봤겠다. 선명한 네. 쓰기 좋다. 여기 딱 나와있어요. 팝 사운드 디테일한 팝, 미드레인지 네. 완전히 스트리밍이 완벽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 딱이네요. 와 이거 좋다. 3-A 좋네. 3-B 가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그 퍼커시브한 느낌을 조금 더 추가해준 느낌. 이게 요런 느낌이 더 들어간 건가? 한번 해볼게요. 아 중저대가 네. 네. 야 뭔가 어택들이 툭툭 나오는 느낌이 좀 있죠. 때. 네 좋네요. 포지션 2로 가볼게요. 포지션 2는 어쿠스틱 일렉트릭 블렌드 영역인데 A쪽에다 놓게 되면 앵겔만 스프루스탑의 로즈우드 드레드넛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딥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2에 B로 놓게 되면은 팬더 일렉트릭 클린입니다. 지금 소리 봐. 진짜 어이가 없네. 노이즈가. 이거는 미쳤어. 미쳤어.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아. 진짜 미쳤다. 진짜 웃긴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AB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중간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일렉트릭에서 어쿠스틱으로 섞이는 그 과정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거 진짜 황당하네요. 와 이게 신기해. 그렇습니다. 야 이게 2가 재밌네요. 자 포지션 1 갈게요. 포지션 1의 A 영역은 팬더의 일렉트릭 팻 세미클린입니다. 약간은 크런치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B로 가잖아요? 더티 미쳤어 진짜 와 이거 소리가 자 이러다가 3A 가볼게요 3 자 이렇게 극과 극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신기하죠. 와 이거는 이거 완전 그냥 일렉 프란치톤. 우와 어이가 없네요 진짜. 아 그때도 그랬지만 네. 대단하다 잘 네. 만들었어요. 맞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재밌습니다. 이렇게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시연곡은 가장 그래도 어쿠스틱 쪽의 사운드가 강조되는 5단 네. 5단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톰 임마뉴엘의 신스 위맨. 네 신스 위맨 신스 위맨 듣고 오겠습니다. 뿅 왔습니다.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네, 재밌네요. 네, 뭐 이거는 사실 앞에서 들었던 사운드들을 다 들려드릴 순 없고 대표 맞아요. 사운드만 좀 길게 들려드린 거고 그 사운드 모니터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면은 네, 이 기타의 매력을 10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전에도 생각했었지만 이런 변화는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완벽하게 좀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익숙함은 원래는 변화였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 이렇게 드렸었단 말이죠 그때. 근데 맞아요. 이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라는 영역을 이미 벗어났죠. 맞아요. 이제는 응원하고 싶어지는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더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대 몇? 바로 와, 네, 올라왔네요. 저는 올랐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인정한 거죠. 그렇죠. 그때는 깔려고 들어갔다가 에이씨 그렇죠. 이렇게까지 깔 수는 없겠네 라고 이게 마지못해서 조금 이렇게 친분을 쌓았다라면 이제는 좀 아는 사람 만난 것 같은 그런 반가움이 좀 있어요. 옛날에 팬더가 좀 몹쓸 짓을 많이 했었어요. 이상한 거 정말 많이 만들었죠. 많이 했었죠. 특히 어쿠스틱에다 대고 와 진짜 이게 싫은 결과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고민을 많이 한 결과물. 네. 네 팬더의 많은 고민이 담긴 역작 어쿠스타 소닉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모델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